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나스닥은 1.19% 오르면서 16,349.25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도 1% 넘게 1.03% 오르면서 5,180선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3거래일 연속 매일 1% 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S&P 500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나타나는 사흘 연속의 쾌조라고 블룸버그도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0일 이동 평균선이었던 5,130을 돌파한 뒤에 1%가 또 오르면서 5,180선도 터치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이 이제 조정 구간을 벗어났다. 긍정적인 시장을 예견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평균 밑이라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강세장으로 가는 신호인가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섹터가 오르면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블룸버그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핀비즈맵 가서 간밤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네, 눈이 부십니다. 초록초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좌측 중앙의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눈에 띕니다. 애플이 벽돌색으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하락폭이 1%는 넘지 않았지만 좀 거의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애플은 지난주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추가 매각한 게 드러났습니다. 버핏은 지난해 4분기에도 애플 천만 주를 줄이면서 주가에 당시에도 좀 영향을 줬었는데요. 1분기에 애플 주식을 무려 1억 6천만 주나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했던 애플 주식 가운데 13%를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세금 때문에 판 거라는 보도가 간밤에 이어지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버핏은 우리 시간으로 어린이날에 열렸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주주총회에서 애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애플이 자신의 가장 큰 투자처로 남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는 애플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가 어떤 스펙으로 나타날지 모두 알게 됩니다. AI 최적화 칩이 심겨 있을지, 제대로 심겨 있을지 이게 지금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애플이 AI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고 이때 AI 폰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을 이야기할 거라고 팀쿡 CEO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개별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네, 핀비즈맵에서도 보신 것처럼 AI 관련주,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특히 저희 늘 문제적 종목, 화제의 종목 보여드리는 우측 상단에 오늘 마이크론 위치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베어드 증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115에서 $150로 올리면서 4% 넘게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베어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유지해온 증권사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 상향 조정은 3년 만입니다.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 구축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6% 넘게 폭등하면서 이제 $830.35까지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단기물은 간밤에 조금 올랐지만 장기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 지난주에 한때 5%도 넘었는데 지금은 4.83%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기물,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1.3bp 내리면서 4.5%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했지만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4월에 농업 부문을 제외한 미국의 고용, 지난 주말에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때
그때 사실 시장이 한번 크게 안정된 이후에 간밤에는 소폭 상승세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4월에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17만 5천 명이 늘어난 정도로 여전히 고용 괜찮지만 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런 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임금 상승폭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오르는데 그쳤고요. 주간 임금 상승률이 3월 대비 0.2%에 그치면서 인플레의 가장 장기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골디락스 고용 지표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딱 알맞다. 고용이 너무 심각하게 둔화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겠지만 이 정도의 둔화 속도는 증시에 딱 알맞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FOMC 정례회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예상보다 고용이 약할 때를 들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은 거의 사라졌고요.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사실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지만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발언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간밤에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금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이 기준금리로 결국 인플레가 2% 목표까지 낮아지는데 나아가게 될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제약적인 금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좀 더 데이터들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쪽이 될 것이다 하고 전망했습니다. 역시 인상 없이 인하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유지될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도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 빠르면 9월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12월에는 인하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AI가 기업들의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꿨다면서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으로 미국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금리가 과연 제약적인 수준이냐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도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한 모습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서도 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이 그야말로 시장의 구조 자체를, 시장의 체질 자체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강세를 얻어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도 하락,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이후로 달러도 하락세고요. 금리도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가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 보시면요. 네, 유가는 간밤에 6거래일 만에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브렌트유, 언제 90달러 넘어 있었냐는 듯이 이제 80달러 중반대에서 80달러 초반에 가까운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5% 올랐지만 배럴당 83.33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도 0.47% 오르면서 78.48달러, 8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불발될 위기에 처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약간 더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마스는 중재국들이 제안한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휴전안이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거부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가자 최남단인 라파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해서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좀 긴장 완화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4,13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만에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거고요.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데는 외환 당국이 최근에 강달러에 대응해온 조치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외환 보유액에 있던 달러화가 연금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금융기관들의 외화 예수금 감소, 또 기타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같은 것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